자, 먼저 만나볼 경기 종합 31kg 이하부 두 선수 간의 경기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정태 선수 그리고 안바라리에브 선수가 안쪽으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31kg에서는 강도가 11의 강도가 넘으면 점수가 표출이 됩니다. 예. 네, 머리 강도는 7회 이상 강도가 채택이 돼야지 인식이 되면 머리에 득점이 되고 안면 부위는 심판 주심이 점수를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디오 판독을 각 선수의 이 지도자가 요청을 해서 비디오 판독이 또 진행될 수 있겠는데 한 번의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비디오 판독 결과를 또 받아들여지게 되면 계속해서 이 비디오 판독 기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디오 판독에 받아들이게 되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 아무 때나 비디오 판독을 했다가 뺏기게 되면 다음번에 2라운드에서 비디오 판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신중하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해야 되겠고 비디오 판독이 그만큼 적절하게 사용될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도 이 각 팀, 각 선수의 지도자들의 역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태 선수 늠름한 모습 여유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관중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면서 자신을 향한 박수 소리를 즐기고 있는 김정태 선수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홍색 안바라 알리에프 선수도 안쪽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신장 거의 비슷해요. 140에 거의 비슷한 신장이고 운동 경력은 우리 김정태 선수는 6년, 오시우프는 선수는 3년. 그렇습니다. 네. 예. 경력으로 봐서는 또 우리 김정태 선수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정태 선수는 또 각오를 화이팅이라고 짧게 한마디로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이 안바라 알리에프 선수는 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이 과연 이 경기장에서 어떤 또 뜨거운 모습, 또 열정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할 텐데 여유 만만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안쪽으로 두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31kg 이하 통합 두 선수 간의 맞대결로 이제 오늘의 첫 번째 결승전 일정이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의 주심은 이란의 마장 데믈리가 경기 운영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몸을 손으로 가격하게 되면 1점 그리고 몸을 발로 가격하게 된다면 2점 발로 이제 머리를 공격하게 되면 3점인데 회전이 들어가면 2점씩 추가가 되면서 이제 점수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심이 지금 이란의 마장 데믈리 주심인데 예. 무슬림이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도 이 자켓을 안 벗고 이제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안바라리에브 선수와 대한민국의 김정태 선수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헤드기어의 그 전자선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몸통 모대와 헤드기어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전자 장비가 완벽하게 체크가 됐을 때 양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이제 두 선수가 헤드기어를 착용했고요. 결승전 출발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이때가 가장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예, 1회전 출발했습니다. 청색의 김정태, 홍색의 안바라 리에브 선수입니다. 일단 거리를 두면서 두 선수가 자 회전을 돌면서 공격 시도. 순식간에 안바라 리에브 선수가 6점을 획득합니다. 지금 김정태 선수 뒤차기를 찼어요. 그리고 회전 공격이기 때문에 회전 공격에 플러스 점수 2점이 더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회전 시작 15초가 아직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6대4라는 스코어가 만들어집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돌려차기 가슴을 볼 때는데 그거 역공격으로 김정태에서 뒤차기를 받아차기를 쳤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득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전 공격에서는 2점이 더 추가가 돼요. 예. 시작과 함께 불꽃이 튀었던 두 선수였고요. 점수가 정정이 됐습니다. 한 점 차입니다. 그렇죠.
알바라 리에프는 가려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무효타가 됐고요. 예. 자, 오히려 이제 앞서가는 선수는 김정태 선수입니다. 6대 3의 스코어 1회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똑같이 뒷차 롱런드 치면서 머리쪽. 그리고 김정태 선수가 한번 넘어집니다. 네, 지금 작고 내려탔다고 해서 감점 상황과 점수를 무효타를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정태 선수가 아직은 한 점을 더 앞서고 있습니다. 34초가 남아있는 1회전 경기입니다. 저 붙어서 조심해야 돼요. 넘어 들어오는 안바르 리브 김정태가 캐내면서 공격 시도. 자, 지금 안바라 리에브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포인트는 김정태 선수가 계속 가져갑니다. 네, 알바라 리에브 선수가 접근전에 시도했을 때 자꾸 내려차기를 시도했다고 지금 점수를 무효타를 선언했는데요. 예. 지금 비디오 판독 리플레이를 신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안바라 리에브 선수의 진영에서 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지금 밀고 차는 거는 괜찮습니다. 밀고 1초 안에 차면 그게 득점력으로 연결되면 괜찮은데 예. 이게 잡고 차면 무효타가 선언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태 선수는 접근전에서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접근을 하고 내려차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잡고, 적극적으로 예. 네. 공격을 시도해봤던 안바라 리에브 선수였는데요. 저 우리 김정태 선수 접근전에서 상단 내려차기를 항상 그 유심 있게 조심스럽게 상단 카바와 그 다음에 붙어서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안 받아들였죠. 그렇습니다. 네. 자, 비디오 판독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제 안바라 리에브 그렇죠. 선수에게는 비디오 판독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김정태 선수는 더 유리해요. 그렇습니다. 네. 8대 3으로 뛰어들어올 5점을 때 차야 돼요. 있고요. 그렇죠. 먼저 뛰어들어올 때 뻗어놨습니다. 점수 앞수기가. 얼굴 득점. 자, 다시 맞붙는 두 선수 동점 상황에서 붙어서 자, 난타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리 쪽의 공격. 지금 밀리고 있는데 안바르 리에브 선수 자신감이 넘치고 있고요. 김정태 공격을 준비해 봅니다. 5초가 남아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공격 시도 하지만 넘어집니다. 저 넘어지면 감점이 주어져요. 예. 자, 1점 감점이 들어가면서 14대 8 안바르 리에브 선수가 이렇게 1회전을 가져갑니다. 안바라 리에프 선수 역전에 성공시켰네요. 그렇습니다. 적응전이 좋아요. 지금 차기 공격 이 점수가 들어갔죠. 김정태 선수도 좀 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던 안바라 리에브 선수의 공격을 또 발로 막아보면서 포인트를 네. 따내려 했지만 워낙 공격적이었던 이 카자흐스탄의 안바라 리에브 선수였습니다. 김정태 선수는 접근전에서 붙었을 때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예. 붙어서 밀고 차기 때문에 안바라 리에프 선수의 붙어서 밀고 차는 것을 커버하고 밀리지 않아야 되겠죠. 예. 들어올 때 앞발이라든가 뒤차기로 반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2회전 출발합니다. 1회전은 안바라 리에프 선수가 가져갔고요. 첫 공격 시도 김정태. 김정태 선수 이 그렇죠. 앞발로 견제를 안에 끌어안으면서 공격 시도해봤는데요. 저 그렇죠. 둘이 넘어졌기 때문에 둘 다 감점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뒷발 나올 거예요. 뒷발 앞발로 막든가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죠. 막아놓고 하지만 먼저 점수를 낸 안바르 리에브. 커버해야 돼요. 그렇죠. 예. 커버해야 돼요. 공격을 몰아붙여 봅니다. 예. 자, 동점 상황이 됐지만 한 점의 감점. 김정태 선수가 다시 포인트를 서로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잡고 찼다고 해서 돌려차기 몸통 가격 2점을 무효타 시켰습니다. 예, 다시 점수가 정정됐고요. 5대 3 두 포인트를 앞서 있는 안바라 리에브.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게 잡고 찬 게 아니고 밀고 찼다 리플레이의 점수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김정태 선수의 지도자.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갑니다. 김정태 선수는 알바라 리에프 선수가 뛰어들어요. 그래서 네. 앞발로 저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연결 동작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나요.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뒷발을 연결시키고 몸통이라든가 얼굴을 연결 콤비네이션 킥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고 그래서 태권도는
붙어서 접근전의 몸싸움도 중요해요. 예. 이 상황에서의 비디오 판독 요청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렇죠. 비디오 판독이 뭐 인정이 안 돼도 시간 많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이 라운드를 꼭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김정태 선수가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시간 마련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긴장을 풀고 또 작정한 구상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X표가 그어지는군요. 네. 인정되지 않고 예. 네. 카드를 뺏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이 비디오 판독 결과에서 이득을 보진 못했습니다. 네. 2회전 계속됩니다. 30초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돌려차기 한 방이면 돼요. 예. 자, 김정태 한번 밀어붙여봤는데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안다라 리브 선수의 공격. 네, 넘어지면 또 감점을 받게 돼요. 예. 접근전에서 밀리면 안 돼요. 그렇죠. 발을 뻗어보는 김정태. 자, 하지만 이 유유태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안바라 리브 밀어붙이는데요. 머리 쪽 공격. 다시 한번 머리 쪽. 안바라 리브 선수. 네, 갈려 상황에서 예. 머리 공격을 무효타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 8입니다. 예. 두 포인트 차 김정태 선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가야 돼요, 지금. 자, 이제 시간은 10초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두 점 돌면서 피해냈고요. 김정태 머리 쪽 공격. 저 접근전에서 계속 나가야 돼요. 넘어집니다. 자, 이 머리 쪽을 집중 공략해봤던 안바라 리에브 선수였고요. 네, 시간이 남지 않았군요.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안바라 리에브 선수가 대한민국의 김정태 선수를 꺾으면서 통합 31kg 이하부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안바라 선수 탄력과 힘이 좋았어요. 예. 경기 운영도 좋았고 잘했어요. 또 우리 김정태 선수도 뭐 못지않게 실력이 좋았는데 그래서 몸싸움에 이은 몸 연타 공격이 득점을 뺏기게 되면서 진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예. 요 뒤우려차기 동작이 들어갔으면 또 역전의 기회가 됐었는데요. 공격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줬던 안바라 리에브 선수가 결국 통합 31kg 이하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안바라 리에브 선수가 붙어서 내려치기가 자기의 특기를 잘 살린 것 같은데요. 예. 김정태 선수 아쉽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이 나중에 또 외국 선수 들어가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될 겁니다. 예.